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방산주가 트럼프 트레이드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주가의 희비는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7월 주가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0% 가까이 올랐고 현대로템도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역시 7.74% 올랐는데 LIG 넥스원만 3.6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LIG 넥스원의 실적이 시장의 눈높이 를 맞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LIG 넥스원 2분기 영업이익이 491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10.8% 정도 하회했습니다. 해외 수주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현대로템이 2분기 영업이익 1128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36.3% 상회했는데요. 폴란드 수출 실적이 견조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카이의 경우에도 2분기 영업이익이 743억 원으로 잡히면서 컨센서스를 40%나 상회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어제 실적을 내놨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 3,588억 원으로 잡히면서 컨센서스를 63.6%나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LIG 넥스원만 주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LIG 넥스원 아직은 실망하기 이르다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리포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네, BNK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LIG 넥스원 하반기 수출 사업의 양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27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미국향 비군과 루마니아 방공망 관련 수주권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고요. 7월 말에는 고스트 로보틱스 인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로봇 사업의 시너지도 기대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향 청궁2의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면서 LIG 넥스원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도 눈높이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6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96% 상승한 영업이익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68.7% 오르면서 6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안에서 투자 계획 세우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청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동아지질입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오늘 시장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는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보니까는 이 기업은 약간의 뭐 테마? 이런 게 이제 함께 좀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유니테크노에 대한 투자 의견 또 전해주신 바 있는데 유니테크노가 전날에도 20% 넘게 급등하고 오늘도 그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선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과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근에는 좀 이슈가 있고 그리고 실적도 좀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 좀 잘 움직입니다. 자, 동아지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 터널 구착과 이 지방 개량 부분에 집중한 이 지하 공간 개발 전문 업체인데 세부적으로 뭐 기계식 터널, 지방 개량 그리고 지하 연속벽, 일막 일반 토목, 엔지니어링 사업 부분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자, 토목 분야에서는 보링 그라우팅 공사, 그리고 수중 공사, 상하수도 설비 공사, 토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 미장 방수 조적 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지하 연속벽 공법입니다. 이게 댐의 기초로 활용이 되는 그런 공법인데 안정액을 사용해서 굴착을 한 후 지중에 연속된 철근이트 콘크리트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 정부가 발표한 대로 만약에 댐을 14개를 짓게 된다면 이 동아지질이 실질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될 수 있고 이미 이제 이 댐 관련 종목들 중에 이제 이와 공영이나 우원 개발 같은 종목들이 이제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특히 이제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동아지질이 만약에 이제 수혜주
기준으로 뒤늦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고 부각을 받게 된다면 좀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보면은 매년 이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2022년 잠깐 이제 실적이 조금 하향하면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지만 다시금 성장하는 모습을 2023년에 보여주고 있고 또 2024년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면서 테마까지 어느 정도 엮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매수가는 14,100원 이하로 13,8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한 13,600원에서 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고 단기적인 목표는 15,9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는데 혹여라도 이제 조금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1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관련 기업들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후발주자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전망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도 사실 YC에 대한 투자 의견 꾸준히 전해주신 바 있고 오늘 두 자릿수의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특히나 한미글로벌이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미글로벌 얘기하시는군요. 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나오는 내용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외교부에서 우크라이나 쪽과 러시아가 대화 협상 준비가 조금 마련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좀 지속되는 지금 소모전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좀 평화를 원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뭐 영토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러시아가 지금 현재 뭐 내줄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명확한 평화 협정을 맺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받게 된 부분들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에 보면 이제 S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SG라는 회사가 아스콘 쪽에서는 국내 1위 업체인데 이 아스콘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일반,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도로를 빨리빨리 복구시키는 거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물류 시스템을 좀 정상화시킬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SG라는 회사와 같이 아스콘 쪽에서 소액 1위 업체인 이 SG와 지금 협업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중동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사우디에서 매출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제가 한미 글로벌을 지난번에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도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뭐 오늘 같은 분위기에 있어서 다시 한번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 좀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글로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은 넷마블입니다. 오늘 2% 가깝게 상승세 63,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넷마블을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최근에 게임주들이 좀 반등력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게임 관련 회사들의 실적 전망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넷마블도 좀 적자를 기록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금 대규모 흑자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좀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출시한 나 혼자 레벨업 어라이즈가 조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일단 출시 하루 만에 DAU 500만 명, 그리고 매출 140억 원을 기록하면서 넷마블 역대 론칭 실적 중 최고치를 달성을 하였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력이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신작 4종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7개의 대제 키우기, 그리고 RF 온라인을 계승한 RF 온라인 넥스트, 그리고 데미스 리본, 원탁에게서 IP를 기반으로 한
킹, 아서, 레전드, 라이즈 이런 이제 신작 게임들이 하반기에도 연달아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메이저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들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되게 된다면 지금같이 어느 정도 이제 횡보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시장이 양호해질 경우 본격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잡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월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20선 정도 전후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거의 이제 횡보 국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격 전략은 6만 3천 원대부터 그 이하로 한 6만 원 정도, 3천 원 정도 텀을 두면서 분할로 평단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즉 상승 추이가 잡혀간다면 최소한 8만 7천 원 정도 자리까지는 중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님께서는 넷마블을 게임주 안에서 보고 계신다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